안녕하십니까. 이번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위성 중첩 일기도를 보시면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현재 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해기 차이에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고 내일은 이 대륙고기압이 서해상으로 이동한 후 동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산간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새벽에 중부서해안과 중북부 지방에서 비가 시작되어 아침에 중부지방, 오전에는 전라북도와 그 밖의 남부 일부 지방으로 확대된 후 낮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수량은 비교적 적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도 영서와 산간 지방에서는 내리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상층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상특보 발표 현황을 보시면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해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매우 높게 일면서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 남해안과 서해안이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